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 2 KT 롤스터의 미칠 듯한 기세, 김대영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기세를 일단 김유진이 한번 꺾었습니다. 네, 이제 KT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나올 때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KT 롤스터의 네 번째 출전 선수 김유진을 만날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나요? 황강호입니다. 황강호가 나왔습니다. 로시라 황강호. 네. 이동용 선수의 카드가 좀 많이 프로리그 내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동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황강호 선수입니다. 프로리그에서는 승이 없어요. 네. 근데 이동용 선수 역시나 이런 포스트 시즌에서 본인의 첫 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황강호 선수 그런 그 승리 분명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중요한 무대인 만큼 본인의 경험 살려서 네, 확실한 경기 해야 되겠습니다. 황강호가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결승 무대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2016 세일실에 이제 그 세 번을 나왔었고 아직까지 승수가 없는 게 황강호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김유진입니다. 평균 1.26킬을 기록하면서 진해그닝스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는 김유진인데 조성호와 이병렬이 패배를 했지만 김유진이 3세트 나와서 김대엽을 잡아냈습니다. 4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연승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황강호라는 상대 오래간만에도 나왔기 때문에 황강호 역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세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종과학 기재서 김유진 대 황강호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해그린윙스의 김유진 선수입니다.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KT 롤스터의 황강호 선수입니다. 자, 프로리그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황강호 결승전 무대에 나왔습니다. 일벌레를 빠르게 보내주고 있는 황강호. 루트가 어느 안 걸리는 게 중요한데 아 네. 만났어요. 네. 이러면 빠른 연결체를 하려다 가도 일꾼 때문에 관문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뒤로 아 클릭을 잘못했나요? 아 지금 약간 불안하죠. 네. 몸을 좀 자, 네. 그래요. 앞마당도 방해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수정 탐험실 들어가고 네. 이러면. 근데 이게 간문 출발인데 그냥 일단 합니다. 수정탄 없이는 네.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일벌레가 미리 트리플 지역에 내려가 있었으면 부화장을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하고 싶은 왜냐?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원했던 상황은 아닙니다. 황강호 선수 자, 빠르게 앞마당 쪽에 부화장을 지어주고 있는데 탐사정이 두 기가 네, 두 기가 일찍부터 이거 한번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러면 황강호 네. 선수 기분 많이 안 좋죠. 여기는 어차피 파괴되는 부화장이 부화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진짜 관문 출발이라 네. 이게 부화장을 보고 나서 관문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최대한 지어지고 여기에 점막이 막 펼쳐지는 것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로 파괴가 되면은 진짜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지역에도 수정탑 러쉬가 들어갔고 앞마당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과연 이것을 완성시킬 것인지. 네 근데 지금은 취소해서 돈을 600원까지 쌓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냥 진화장까지 진화장. 다시 네. 이미 모선액이 나옵니다. 강전사 2기고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진화장은 야. 지었지만 부화장을 지을 곳이 없어요. 일벌레가 내려와서 광전사와 함께 저글링과 함께 수정탑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광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건설할 때 하나 더 이거 더 올라가요. 인공제호소 인공제호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건 진짜 하기 싫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광물은 거의 800까지 가고 있고 광전사 두기와 모선액이 대군주도 막혔죠. 네. 애벌레가 없으니까 아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광전사 네. 두기가 거의 직전간 포스입니다. 정말 진짜 악마같이 괴롭혀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네요. 또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더 이득 볼 수 있어요. 네, 앞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유진. 네, 저그는 애벌레를 먹고 사는 종족이거든요. 사도까지 왔습니다. 사도. 저글링과 자 이거라도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사도가 안 돼요. 저글링은 다 잡혔습니다. 자 네, 광전사는 이거는... 잡아주고. 진짜. 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겁니다. 네. 지금 초반에 피해를 진짜 많이 봤어요. 자 여왕과 자 이쪽도 부화장을 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황강호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데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네. 프로리그 승리가 없고 얼마나 1승을 되게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저글링이 대사 촉진지나 완료가 됐고 네. 드랍까지 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정말 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아. 자 이것도 걸려요. 네. 네. 거기다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기난가피 대군주가 또 아니라서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도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줘야 하는 황강호의 저글링입니다. 아, 투사도 대기하고 있고요. 이게 공명포 타이밍 러시 가게 되면은 막을 방법이 지금 마땅치 네. 않습니다. 자 앞마당 이제서야 광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광물 지역에서 독이 자리를 잡고 저글링들이 달려들지 못하게끔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막고 뭐 저글링으로 수비하고 맹독충으로 수비하면서 사도를 막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다 들켰기 때문에 네, 김윤신도 다 타이밍 재고 있죠. 네. 맹독충 둥지 판단 자체는 좋으나 문제는 초반에 격차가 워낙에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러쉬를 감행해도 돼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자 촉수까지 두기 건설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벌레 타격을 계속 주고 있는 김유진의 사도. 네, 막 나올 때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뭐 드랍도 더 하면서 네, 최대한 상대방의 컨트롤을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저번에 네. 20기 눌렀습니다. 아,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죠. 이렇게 이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저글링이 막 들어가서 같이 정신없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병력 자체도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링을 미리 찍어놓은 건 진짜 좋은 판단이거든요. 일벌레 욕심을 내지 않은 선에서 네. 근데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6기가 전진합니다. 맹독충을 본진 쪽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네. 자 광자가 충전을 사용하기 위해 보선에 왔습니다. 자. 막혔죠. 취소했습니다. 공명파열포는 이제 10초 후에 근데 네, 이런, 완료됩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저그가 계속 일벌레를 못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난합니다. 지금도. 자, 지금 사도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 3개. 네. 와, 기가 막힌 3개를 보여줬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예. 네. 마치 해병대 3개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맹독치기 원심보리가 안 돼서 느려요. 또 가죠. 아 취소하지 않습니다. 네. 맹독치기 안 오니까. 네. 여왕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3개 들어가죠. 와. 와, 거의 터졌습니다, 게임이. 네. 그러면서 추가 사도를 앞마당 쪽에 넣어주고 있고, 자, 일벌레만 1.4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한강호 선수, 침이, 입이 마릅니다. 네. 와, 여왕 잡히고요. 여왕 앞마당도 정리됐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민수 진짜. 악랄하게 경기 운영하고 있네요. 트리플 지역에서 사도 4개 일벌레 와. 추가적으로 잡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트리플 가져가죠. 오래 기다린 만큼이나 그걸 네.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나 경기가 하고 싶었다는 거죠. 네. 자 맹독충 그냥 몸으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사도를 줄여주고 있는 저글링들. 예, 아, 이거 방법이 네. 와. 네,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벌레도 거의 다 잡혔고요. 본진 쪽에 예언자 앞마당엔 사도. 촉수가 없어요. 네. 야, 아, 이거 지즈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즈. 네. 오랜 기다림 끝에 김유진이 승리를 하면서 게임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초반에 일벌레가 나오는 상대방의 의도를 김유진 선수가 보자마자 완벽하게 머릿속 설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